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. 제 채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 사진이나 영상의 조명의 필요성을 아실 텐데요. 자,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컨텐츠 영상도 60와트짜리 지속광 조명을 키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만일 제가 이 지속광 조명 없이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영상이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. 한번 조명을 꺼볼까요? 자, 조명을 껐더니 갑자기 껌껌하고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죠? 그러면은 좀 밝게 등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지금 등도 밝게 켜놓았는데요. 등을 밝게 켜놓아도 아까 지속광 조명을 사용했을 때처럼 보기 좋은 영상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다시 조명을 켜보겠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역시 조명의 이 효과가 굉장히 크죠. 사진이나 영상 마찬가지로 조명이 꼭 필요한데요. 저는 대부분 사진에서는 순광광을 사용하고 동영상에서 이 지속광을 사용을 하는데 가끔 사진에서도 지속광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사용 중인 이 60와트 지속광은 광량이 너무 약해서 사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했었죠.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 겸용으로 쓸만한 이 작고 가벼운 지속광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봤었는데 보통 광량이 200와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크기도 너무 커지고 무게도 무겁고 부피도 커지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이번에 좀 생소한 조명 브랜드지만 이 콜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번 4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저에게 조명을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 잠깐 이 조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원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조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제품은 바로 콜보의 CL220이라고 하는 지속광 조명입니다. 220와트 조명 CL220 궁금하시죠? 한번 같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를 열어보시면 자 매뉴얼과 자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. 구성품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전원 어댑터와 전원 연장 케이블, 나토 타입의 액세서리, 그리고 콜보 CL220 본체,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 조명을 살펴볼 텐데요. 일단 조명 무게가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. 같은 동급의 제품보다 한 50% 정도 가벼워진 1.57kg 정도 되는 가벼운 조명이고요.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. 보헨스 마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LED 발광부는요, 손에 닿지 않게 앞에 전면에 유리로 막혀 있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디자인도 간단하게 볼까요?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산뜻하고 좀 예뻐 보이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지속광을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염두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CRI 색 연색 지수라는 것입니다. 이 100에 가까울수록 이 자연광, 태양광과 가장 유사한 자연스러운 빛을 내주는 것인데요. 96 정도로 색 재현율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출력이 높은 조명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꽤 열에 대한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고주파 기계 소음을 28dB까지 줄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에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나토 타입의 확장 바인데요. 이 4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 이 홀이 있어서 이 조명에 홈이 있는데
이 홈에 이 악세사리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이 다양한 종류의 또 악세사리를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. 그리고 전원 커넥트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. 이게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지지는 않고요. 이 스위치를 누르고 빼야 빠지는 타입입니다. 그래서 촬영 중에 빠지는 일이 없어서 좀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뒤에 판넬을 보시면은 좀 단순한 구성인데요. 일단 전원을 켜시고, 자, 일단은 이 CCT 모드에서는 오른쪽 다이얼로 광량이 조절이 되고요. 그리고 왼쪽 다이얼로는 색온도가 조절이 됩니다. 자, 2700에서부터 6500까지 누를 때마다 25%씩 광량이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색온도 조절도 마찬가지예요. 색온도 조절도 누를 때마다 조금씩 조절이 되면서 쉽게 원하는 색온도를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이펙트 모드는 뭐 플래시라든지 뭐 펄스, 폭풍, TV, 양초, 불 등을 포함한 10가지 조명 효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레이트 버튼은 이 조명 효과의 속도 등을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고요. 휴대폰에 콜보 스튜디오란 앱을 깔아서 이 조명을 무선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다양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지속광 LED 조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사실 이런 220W 조명이라고 해도 이 지속광 조명은 야외에서 사용하기는 부족하고요. 이 제품은 실내나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쓸만한 조명인데요.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속광 조명을 활용한 사진 촬영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